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을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을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제사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소를 거룩하게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상과 환상, 예. 꿈과 환상. 꿈과 환상은 구별되는 거죠. 꿈은 예. 꿈이죠. 또 환상은 그러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징조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꿈과 환상을 보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일들 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가까운 미래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 봐야 소용이 별로 없다. 알면 뭐 할 겁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이번 겨울이 힘든 겨울이 될 거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또 모른다 한들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알면 누가 과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앞가림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뭔가 피할 길을 내는 정도. 그가 만약에 피할 길을 낸다면 피할 길을 못 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도피할 길을 찾는다든지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아무에게나 알게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심에 번민하였지만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으나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중요하고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대단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정하고 거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재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것이 그 시대와 역사와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곧고 올바른 태도와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자세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명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멸시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또 그 능력과 중심을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딘가에 하나님 백이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이 몽상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비현실적이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특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을 내치자니 그렇고 그런 존재가 돼서는 우리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중심과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세상 속의 하부 영역에 굉장히 빛처럼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파악하고 또 우리가 서야 될 자리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성을 또 높은 도덕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말하고 또 책임 있게 엄표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분명한 대화의 기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늘 동문서답하는 것, 늘 약간 책임 회피성으로 말하는 것, 빠져나가듯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리더십을 잃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몽상가처럼 뭔가 늘 꿈꾸는 뭔가 이상과 환상을 보고 눈에 검은 자보다 흰 자가 자주 보이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았다. 그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대는 신의 가호를 믿으니 그래도 어딘가 믿는 배짱이 있어 보이는구만. 그건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더 똑바로 바라보고 대면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 기도 백으로 나는 살아요. 굉장히 너그럽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서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다. 그걸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꿈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살아내려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럴 중심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요만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고 요만한 핍박 앞에서도 아이고 아이고 하고 넘어질 그런 내공 같았으면 그는 꿈의 담지자, 꿈의 트래거가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역할을,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지가 굳고 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평판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일을 수성해내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특히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된 것은 서러움도 아니고 무슨 훈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요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뿔을 가진 숫양과 또 한 숫염소의 이야기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숫양, 그 뿔이 다 길었는데 한쪽 뿔이 더 길었다.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봤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강성하여졌다 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에 대한 환상, 또 그 내 짐승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늘 두 뿔을 가진 숫양과 또 숫염소의 이야기는 계속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상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즉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당해낼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다시 통일하고 또 병합하고 제국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숫양이 나타납니다.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그 숫염소가 5절에 보면 한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숫염소가 땅에 닿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니엘서를 보면 그 예언의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의 운명, 그리고 그 이어지는 헬라와 그리고 로마의 운명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이야기가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는, 그렇게 상당히 분명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숫염소, 또 다른 괴물, 이 숫염소는 아주 굉장히 빨라서 땅에 닿지 아니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할 정도로 지구본을 팽 돌리면서 그 위를 떠가는 것처럼, 실제로 알렉산더는 그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쪽에서 그리스에서 나서 동방으로
그리고 서쪽도 다 먹는 거죠, 알렉산더는. 그는 그만큼 어떤 보편주의 사상 또 어떤 융합의 정신을 가지고 당시 시대에서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킨 그 헬라의 문화와 언어와 정신을 가지고 그 시대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때 시대를 물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알렉산더와 그 헬레니즘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길을 닦는 거죠. 복음의 길을 닦고 당시에 세계는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는 시대였고 세계의 중심은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그 카르타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이어지는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동편인 시리아 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지역이죠.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서쪽 서북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스 이태리 이렇게 유럽으로 지금의 중부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게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멀리 멀리 far far away 멀리 가면 인도가 나오고 페르시아 그 저쪽 편으로 인도가 나오고 중국이 나오고 또 저 대서양을 건너가면 미지의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지중해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지중해 일대를 언어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복음의 길이 하나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된. 또 제국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고 문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복음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추인 발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렇게 많은 민족과 국가들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듯이 보였지만 그는 너무나 빨리 요절했습니다. 동방 전복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주전 333년에 두로가 무너지고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 다음 해에 무너지고 또 그 다음 해에 그 메대가 다리오 3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알렉산더는 최전성기에 도달하는 듯 보였는데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요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국은 다시 네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숫 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강성하여 갈 때에 그 큰 뿔이 꺾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꺾이고 그리고 그의 휘하 네 명의 장수들이 제국을 4등분했다. 그 다니엘 2장의 네 단계 광물, 7장의 네 마리 짐승들의 등장에 이어서 역시 수 염소의 그 유니콘과 같은 뿔이 네 개의 뿔로 나뉘어지는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헬라의 왕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구주 사이에 명백한 대조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니엘서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복음이 오시는데 이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판을 짜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디아스포라의 삶도 역시 대단히 지금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세속주의가 또 인본주의가 유물론적인 세속주의가 오늘날처럼 강력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 거죠. 예. 마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0세기의 격랑과 어떤 세계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속주의를 가져오기 위한 전조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와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정말로 되는 대로 되는 그런 다시 무법과 혼돈의 세계가 아마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런 거룩한 것을 폐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인류의 빙하기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가 없는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것은 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온전한 성소의 환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고 뭐 그 다음에 제국이 네 개로 갈라지는 거기에 대한 미래 예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 그 네 개의 뿔, 알렉산더 이후에 네 개의 제국이 그 중에 프톨레메우스와 그 셀루키즈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이 이 프톨레메우스에서 셀루키즈로 넘어가면서 셀루키즈에서 결국은 예, 적그리스도적인 예,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거기에서 등장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소를 유린했다. 성소를 멸시했다. 성소의 예배를 조롱하고 우스운 것으로 만들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종종 이제 성경의 핵심이 되는 레시피 되는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신방에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들을 가지고 좀 전하는데 시편 23편도 그 중에 하나죠. 시편 23편은 정말 우리의 천국을 가는 순례자 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인격적이고 친근한 하나님과의 동반의 삶에 대한 굉장한 말씀인데 그걸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예. 검은 선글라스 낀 사람들 묘지 앞에 뭐 표정하게 서 있고 전부 동상이몽. 예. 그게 마피아 영화면 뭐 그 다음 장면은 역시 차지하고 뺏고 죽고 죽이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드라마라면은 뭔가 비정한 인간관계들이 얽혀있을 거고 근데 그 앞에서 예, 목사든 신부든 한 사람이 서가지고 아무 힘도 그리고 매력도 없이 예, 묘지 앞에서 힘없이 읽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주인공은 듣지도 않아요. 선글라스 끼고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희화화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 살아있고 우리에게 분명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성소입니다. 성소. 이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고 그 제국이 어디로 가느냐, 왜 다니엘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느냐, 왜 에스겔의 환상이 중요하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주가 되시고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성소, 그게 역사의 중심이 되고 또 구원의 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 쉐키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비결과 비밀은 하나님 앞에 성소가 지켜지는 데 있다. 성소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가진 가장 극악한 죄악은 뭐냐면 성소를 유린한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네 개의 뿔들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 당시의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가 성소를 능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 신전을 세웠고 말씀드린 대로 돼지를 풀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더럽힘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 그것은 종교가 종교를 대신했다는 게 아니라 세속화시켰다는 제사를 드리고 신전을 세우지만 그리스 신전을 보면요 경건함이 안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에서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꿈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어서 뭔가 죽을 만한 일이 생기면 꿈에서 스스로 깨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죠? 네. 아니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을걸요? 죽기 전에 깰걸요? 칼 들고 와서 막 찌르려고 할 때 아 깨는 거죠. 왜 깨겠어요? 안 죽으려고 내가 거기서 탈출해버리는 거죠. 쇼생크에서 탈출하고 꿈에서 탈출해버려요. 예, 내가 꿈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렇듯이 그리스의 그 신화나 이런 것들은 그 신화의 세계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인간의 영역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중간 영역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미 그걸 세속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신들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그냥 수사예요. 말하는 게. 인간관계와 그런 처세술에 난무하면서 그러나 신들의 세계도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연애가 벌어지고 신들의 이름으로 제사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고도의 세속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게 헬레니즘의 세계이고 또 신들의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른 사람들은 노회한 사람들은 그냥 그러다고 치고 명분만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옛날 방위성금 내듯이 하고 불우유돕기 내듯이 하고 약간 체면치레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근데 우리는 바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실제로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영역이죠. 절대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정령이고 회개하면 정말로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속화된 영역은요, 정말 교활하고 그 다음에 이중적이고 그러면서 문의는 있지만 영향력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이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이야기나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신화가 있는 그 시대 얘기를 보면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 빌라도의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 속에 살았던 것 같지만 한계도 안 그래요. 한계도 안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속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세계가 그런 거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도 전부 다 인간적인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한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서도 삐죽거리고 비우는 거예요. 아이고 또 오버하고 있네, 오버하고 있네. 저게 얼마짜리인데 애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교회가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마치 처세술처럼 얘기하면서 그건 이제 세속화의 시작이죠.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곳에다 자기가 성소를 세우죠. 그러나 그 성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비인격화하고 그리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사실상 성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배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고 진짜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런 성소의 영광을 회복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싫어하나 봐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 못 나온 사람은 또 어떡하죠? 이렇게 자꾸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심을 흐트러뜨려버리면 그러면 그중에 3분의 2는 쾌제를 부르죠. 그래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난 어디서나 예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명분이 되는데, 그 명분이 내가 생명의 위협 앞에 있을 때나 그때 그 명분이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해요. 그게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자식에게 위기를 당했을 적에 정말로 도움이 되느냐 그거예요. 도움이 돼요?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이 어려움을,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두려움만 더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상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지. 능력이지. 능력이 뭔지 아시죠? 물에 빠졌을 때 잡아서 딱 잡아채는 손, 그게 능력이지요. 근데 야,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갈게. 괜찮을 거야.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손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죠.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와. 돈 냈어. 응? 뭐라고 하면 얘기해. 돈 냈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다 먹고 와. 당당하게 먹어. 오케이? 그게 능력이죠. 지불 능력.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타요. 그냥 그랬다 쳐. 뭔가 우리가 기댈 때는 있는 거야. 예배는 다 사람들이 드리는 거야. 뭐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거 그것도 일종의 예배야 라고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룩한 것은 없어져요. 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그 말이 그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성소의 폐쇄입니다.
꼭 성전에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풀었다, 피를 뿌렸다, 이렇게 뭐 임산부를 살해했다, 할례받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해서 널었다. 그 비참한 것만이 죄악인 것이 아니라, 그거 물론 비참하고 모욕적인 죄악이지만 성소를 어떻게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더럽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뭐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 날 자기가 손대지 말아야 될 거 그 식당에서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손대니까 그러면 부정탄다고. 랍비가 보면 그거 통째로 후라이팬 채로 다 버린다고. 뭐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정들 중에 하나일 뿐이요. 그런 규정이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 것이, 그게 부정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역을 없애버린 거죠. 모든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인 것으로 바꿔버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영광이 사라지게 한 거죠. 성소의 영광이. 그냥 교회당 건물일 뿐이야, 거기서 이렇게. 자, 나름대로 예배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건 틀렸다. 하나님이 내게 모세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말하는 거죠. 뭐가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40년째 지금 돌아다니면서 열받아 죽겠는데 뭐가 또 거룩해요? 아니야, 거룩한 땅이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땅이죠. 우리가 숨죽여 흐느끼 울면서 가슴을 부여잡았던 그 예배의 자리, 그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고 우리의 가치관이죠. 그런 거야. 교단이면 한 번은 뜨끔해, 한 번은 따끔하고 눈물도 약간 흘러, 그리고 앞에 서이면 나도 모르게 울컥해. 이런 세속적인 인간들 같은 이라고. 누가 말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 목사니까 맨날 마이크 잡고 옆에 서니까 여기서 하면 그런 말 하는 거야. 예.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속적인 것으로 맞바꿔 쳐버린. 예.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말이 길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요.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티오코스는 자멸하죠. 당연하죠. 사람인데 자멸하게 돼 있죠. 네. 권세를 누리고, 네. 그리고 시대정신을 흐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계몽이라고 말하지만, 그러죠? 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과 헌팅포차를 동일하게 보는 것, 네. 목회자와 자영업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 아주 고약하죠. 고약한 정신이죠. 물론 세속적으로 보자면 다를 거 없죠. 목회자도 살해받고 먹고 살고, 예. 교회에서 영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걸 세속화된 눈으로 보자면 아주 비생산적인, 예. 천박한 영업행위라도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포주거나 고리대금업자이거나 아니면 일하지도 않고 그 덕으로 먹고 사는 무슨 부도덕한 자선단체 업주 같은 게 하나님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고약하죠. 너무 고약하죠. 그러면 가정에서 은퇴한 부모들은요, 내침을 당할 거예요. 비생산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일이죠. 예. 안티오쿠스는 자멸했습니다. 예. 주전 163년에 자멸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 외경에 나오지만 이 마카베오 전쟁,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게 된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시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물론 그들의 역할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이즘은 아닌 거죠. 그들의 예배의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예배였죠. 물론 성소에서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대우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성소를 언제나 회복하며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구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예배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언제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지키고 예배 잘 드리게 하면, 물론 그 예배가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면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이요, 엘리가 눈이 어둡고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일지라도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말로 은혜가 식었을 때 독일어로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50% 밖에 안 들리는 독일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신방 가니까 뭐 또 뻔하잖아요. 직장 가고 30대, 40대 가면은 뭐 대단한 신세계를 경험한 것과 같고 거기서 재테크도 좀 하고 캐리어도 늘리고 뭐 이리저리,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서 교회에서 뭐 했던 거는 아득한 먼 옛날의 추억 같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 다시 나와 있느냐? 부모님이 교회 갔나.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나가보고. 그러니까 우리 올무에 빠진 거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 빠진 새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부모가 뭐 자식이길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도 뭐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쾌재를 지을 것은 원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자녀에게 자유를 주기 전에 여러분 거룩한 강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제는 인간이 주는 자유보다 고귀하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춘기 넘어가고 17, 18살짜리가 누가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 변신하며 예배하려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몇몇이나 있어요. 세속화된 정신에 전부 다 거기에 넘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나하고 1년간 예배하고 큐티하고 그러면 너 나 한 만 유로 줄게, 그거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부모를 본 적이 없어. 그러는거 요즘 애들이 잘 말이 안 되네요. 한 만 유로 걸으세요. 한 달에 천 유로씩 경찰로 줄게. 해보세요. 너를 끄는 게 뭐야? 내가 갔다가 다 조달해 줄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자. 한번 딜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짱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어. 그냥 에이 뭐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렇죠?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자. 사도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복음에 철저했던 사도들이
가끔 할례에 대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소의 영광을 지켜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그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3분의 2가 떨어졌다. 미주 한인교회 상당히 심각하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LA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나 이쪽은요. 완전히 폭격을 맞았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 간 것밖에 없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자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이 강하지 못하니까. 약간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가 뭔가 하나가 바람이 훅 지나가고 나니까요. 쭉정이들이 그냥 한 3분의 2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를 쭉정이라고 그러면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이미 내재해 있었다는 거죠. 형식화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것이 없는, 바람 한 번이 훅 불어버리니까 쭉정이들은 휙 날아가고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분의 2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3분의 2가. 심각할 정도로 날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성소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중심에 두었고, 그리고 세상이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고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거고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 구원의 세상,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결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뿌리를 이어가야 하고 변함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은사와 그 다음에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예배자, 변함없는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고,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속 행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좀 떠나가는 거,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누구는 마음이 식어졌대요, 멀어졌대요, 시험이 들었대요. 거기다 에너지 쏟지 않고 우리는 길을 갈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향해서 길을 갈 겁니다. 변함없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